네, 정 교수와 관련된 30여 곳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이제 수사가 본격화됐었는데 58일 만에 일단 검찰은 한 고비를 넘기게 됐습니다. 수사의 한 고비도 되지만 예, 검찰 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한 고비를 넘긴 셈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죠. 지난 9월 25일에 자신의 알릴레오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이죠. 이 알릴레오 방송에서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특수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제 거우 책임을 모면하게 된 거죠. 대신에 이제 유 이사장은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그런데 23일 밤에요 서초동에서는 또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아,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이 연대가 주최해가지고 촛불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집회가 열렸는데 뭐 역시 이제 조전 장관이죠 지지하고 또 정 교수를 보호하겠다 이런 뜻의 집회였습니다. 거기서 보면 무사 귀환 이건 정경심 교수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제 영장이 기각돼가지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하라 뭐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조국 수호 이걸 피켓을 들고요. 또 뭐 같은 피켓 또 거기다 구호 나오는 게 뭐냐면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 검찰을 개혁하라 이런 구호 또 이런 피켓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자기 편이면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상관없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법치는요 누가 신봉하고 누가 지키라는 겁니까? 우리는 법 위의 존재다. 준법은 당신들이나 하라 뭐 이런 뜻입니까? 예, 참 이건 좀 지나친 생각 아닌가? 왜 특정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집착을 합니까? 그걸 이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지금 뭐 진영 간에 진영이 갈려서 이렇게 싸운다더라도 명백히 불법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보호해서는 안 되죠. 그게 법치를 지키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간 이제 조국 지키기에 전위 역할을 했던 더불어민주당은요 공식 논평이 없답니다. 안 하겠다는 거죠. 홍익표 수석 대변인의 말인데요. 그 홍 수석 대변인은 지난 9월 2일에 말이죠. 조국 당시 후보자가 가졌던 무제한 기자 간담회 여기에 사회를 봤던 그 수석 대변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논평을 안 하겠다네요. 대신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까지는 좋은데 국민과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보겠답니다. 왜 국민이 같이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지 특정인의 재판에 대해서 이 점이 또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데도 또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조국 장관을 임명을 했거든요. 6명을 같이 임명을 했는데 6명 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한 겁니다. 조국 전 장관 때문이죠. 그리고 또 관례와 다르게 말이죠. 그날은 장관급 인사들의 임명장 받는 자리에 배우자들을 참석시키지 않았습니다. 관례대로라면 배우자들이 같이 와서 영광을 함께 나눴어야 될 텐데 조국 전 장관의 입장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회를 박탈한 거죠. 이것이 문재인식의 공정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장면 아닙니까? 조국 한 사람 입장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회를 박탈한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에 대한 인식이라면 참 위험한 일이죠. 그다음에 문 대통령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뭐 송구하다는 말은 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특별히 개혁성이 강한 사람들이 인사청문 과정이 어렵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국회가 개혁성 강한 사람 배척한다 그 말입니까? 조국 장관을 뭐 비호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도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본인의 위법 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낙마를 시키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이런 말도 했어요. 본인의 위법 사실이 없다. 이걸 어떻게 단정할 수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것도 대통령의 무조건적인 조국 비호죠. 그러니까 조국을 지키기 위한 나의 고집은 누가 꺾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국민의 뜻, 국민의 생각 위에 대통령의 고집이 있다. 이런 말입니까? 지난 9월 30일에는요. 법무부는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을 키워드로 한 업무보고를 했고 문 대통령은 역시 검찰개혁을 키워드로 한 당부와 지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문 대통령 말미에요.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이러면서 윤검찰총장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총장은 빨리 검찰개혁안을 마련해서 제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조국 장관 뒤에 내가 있다. 윤 총장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라.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말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 21일에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불법적인 반칙이나 특권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제도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불공정까지 모두 다 해소해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그럴싸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은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고 합법적 제도 속에 내재된 불공정 거기에 걸린 거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검찰 수사는 물론이려니와 사법부의 재판까지도 이렇게 뭐냐면 미리 대통령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대통령이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다음에 그 다음날 22일의
국정연설, 국회에서 국정연설, 여기서도 또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신의 그 무리한 인사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 유감 표명이라도 하는 게 옳지요. 그 국민에 대한 대통령으로서 도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니까 현실 인식이라든지 뭐 자기 성찰, 국민에 대한 진솔함 이런 것이 점점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 점은 대통령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서 겸손함이 없어진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아마도 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까지만 해도 오직 국민의 목소리만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의 명령만 따르겠다. 이런 다짐을 수도 없이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자리도 이제 익숙해지고 힘도 생기는 것 같고 점점 오만이 부풀어 오르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임기 후에는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지 제가 오히려 걱정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한 관계자가요. 정경심 교수 구속 수감된 날 청와대에서는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청와대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앞으로도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좀 듣기에 그렇네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조국 전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말을 했거든요. 심지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못마땅해하는 그런 빛도 보였고요. 그랬으면 지금 와서 사법부의 판단까지 나온 마당 아닙니까? 물론 뭐 확정 판결이 나서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구속영장이 그 신청한 것이 이유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도 무언가는 한마디는 해야 되죠. 무리한 인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조국 장관을 너무 그리고 판단력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좀 흐려져 있고 결여가 좀 돼 있는 것 같다. 거기에 무슨 또 해볼 바가지 아저씨는 뭐 아직 뭔가 좀 드러나 있는 게 없지 않냐? 그리고 확실한 게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그동안에 그러면 청문회에 나오셔가지고 인사 검증하는 분들 왜들 그렇게 낙마시키려고 애를 쓰셨고 낙마가 됐는지 참 그걸 한번 생각해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뭐 말 그대로 가족분들의 일이면은 본인하고 일하고도 똑같은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이런 걸 또 분리해서 얘기를 한다? 참 정말 내로남불 자승자박입니다. 네, 정말 이 충풍추상이 돼야 되는데 본인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관대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 참 무섭다. 이 정부가 상당히 무섭고 정권이 무섭다라는 걸 제가 한번 또 한번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일단은 조국 같은 경우는 좀 편인성의 기운이 좀 많이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편인성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요. 예, 이게 상당히 지금 예, 실권, 뭐 병재, 이별, 고독, 방명, 생난 예, 상당히 지금 이런 안 좋은 기운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귀신에 홀려서 지금 저렇게 가고 있는 진의 원진 기문이라든지 예, 이게 사회 충이라든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본인의 어떤 판단력이 좀 눈을 가리게 하고 흐리게 만든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여지없이 살아가는 거와 사주상의 기운도 일맥상통하고요. 요거는 제가 65년 4월 6일로 한번 다시 한번 제가 감정을 해봤고요. 예, 이게 사람이 판단력이 상당히 흐려지잖아요. 그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맞다, 이게 옳다. 그러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무섭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 우매한 사람들이 많다. 예, 이게 계속 이제 깨어나십니다. 하루하루. 계속 깨어나시고요. 지지율이라든지 정당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 예, 문재인 지지율. 이 자체가 지금 점점 네, 떨어지고 있고요. 이 편인의 기운인데 편인의 기운이 들어왔고요. 이게 술에 철라 답답하고 또 진의 원진 때리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편인성이 상당히 많이 발동을 했다. 그리고 이런 편인성이 발동을 하면 예, 사람이 지금 이게 새병사라는 기운에 들어와 있는데요. 예, 이게 상관의 기운, 내년에 또 상관의 기운이잖아요. 이게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이 인기가 없고 사람들한테 좀 입에 오르내리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뭐 제가 운명가, 예, 뭐 의사, 배우, 뭐 진짜 어떤 교육자 뭐 이런 쪽으로 가면 그냥 최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민정수석은커녕 법무부 장관도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본인이 좀 많은 욕심을 냈다. 예, 이러므로써 많은 재앙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국민들의 이런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짓을 했으면 본인 스스로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일단은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예, 상당히 운기가 안 좋습니다. 안 좋고 내년 운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안 좋고요. 일단 상관, 경관, 한이 100가지 재앙을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참 어떻게 이렇게 좀 네,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버릴 수가 있는지 이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이 국격을 떨어뜨리고요. 예,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본인 그 컴퓨터만 압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예, 이 자체가 상당히 지금 안 좋습니다. 이 자체가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예, 저는 참 제가 그래서 이 상식이라는 그 사전을 한번 찾아봤고요. 국어사전을. 도대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이 사전에서 말하는 것과 조국이라는 이 사람이 아는 것과 국민들이 아는 것과 뭐가 틀린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고요. 여지없이 상식을 뛰어넘고 이 무상식인 것처럼 이렇게 가는 부분들. 그동안에 그러면 이렇게 인사
검증청문회라든지 이런 데 나오셔갖고 왜들 낙마를 하셨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점점 더 밝혀지고 있다.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 온기로 가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오전 방송은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실. 예, 팔자대로 좀 사세요. 예, 팔자의 기운은 상당히 안 좋고 흉한 기운으로 가고 있으니까 좀 팔자대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이 팔자대로 안 살면요, 사람이 상당히 지금 상당히 좀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더. 네, 오늘도 오전에도 좀 부족 쓰고요. 또 상담해드릴 분들이 있어서 상담해드리고, 네, 그러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점심을 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점심 시간이네요. 예,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또 일교차가 좀 많이 심하니까 건강 좀 유의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저도 갑자기 뉴스를 보다가 잠시 잠깐 법무부 장관 집 자택 압수수색 나오길래 보고요. 어제도 제가 영상을 찍어놨는데 네, 그냥 본인 집구석이나 좀 잘 챙기지 무슨 이런 사람이 무슨 사법개혁을 하고 무슨 검찰개혁을 한다라고 진짜 아이고 참 야야 진짜 우리 어머니 말씀대로 야야 진짜 뭐 하는 거냐 참 진짜 안타깝고요. 이제는 정말 측은지심까지 듭니다. 측은지심까지. 네, 이게 좀 어떤 뭐 법을 지켜라라고 하고요. 가장 상식선에 있는 법을 개혁을 한다는 사람이 정말 야야 진짜 안 됐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진짜 이렇게 쇠가방 하나 들고 우리 어머니 말대로 저러고 그냥 다니는 게 뭐에 홀려서 저러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주 기운도 맞잖아요. 진의 원진 기문 딱 들어와 있잖아요. 뭐에 홀려서 지금 저러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없이 그냥 이러면서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진짜 뭐에 씌운 것처럼 저러고 돌아다니는 게 불쌍합니다. 우리야 뭐 사주의 기운을 읽는다라고 해서 그냥 저런 기운이 있어서 저렇다라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야 이게 뭐 정신병자도 아니고 어떻게 면이 두꺼워도 저렇게 두껍고 이런 가족들 문제들 뭐 구속까지 되고 이러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뭐 본인 개인 비리가 벌어진 게 없어서 괜찮다. 드러난 게 없다. 야 어떻게 이런 후화무치적인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요. 그럼 앞으로요. 정권이 바뀌고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사람을 인사검증을 하더라도요.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가족 얘기들도 올리지 마시고.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하다못해 결혼을 하는 것도 그 가풍을 보고 그 집안의 내력을 보고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가족들까지도 저희가 다 보는 게 다 이유가 있는데 무슨 그런 개변을 늘어놓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참 정말 안타깝고 쑥스러워합니다. 네, 봉생 그냥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으로 봤을 땐 그렇다는 거고요. 그냥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또 다르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르게 판단을 하십시오. 예. 네, 300명 중 장관이 될 사람 아무도 없다. 정말 뭐 정권이 바뀌면 김진태 의원님 정도는 돼야 뭐 법무부 장관을 하신다라고 하고요. 골프도 안 치시고 네. 정말 본인도 군대를 다녀오셨고 자녀분들도 지금 군 생활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정말 이런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신다라고 해야지 뭔가 좀 상식선에서 봤을 때 이해가 가지. 야, 우리는 저 사람이 귀신 들려서 지금 저러고 다니는구나. 귀신에 홀려서 저러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지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를 뭐 또 정신병학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신병자도 아니고 왜 저러냐. 왜 저러고 다니냐. 진작 사퇴를 하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깨끗하게 내려오는 부분에서 또 인정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야 참 뭔가 내려오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서 있으면서 버팅기면서 뭔가 조율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고 싶지도 않고요. 일단은 본인의 운기가 흉하고 안 좋게 흘러가니까 이렇다는 거 예, 12월 11일 날 작년에 제가 감정해놓을 때 조국 안 좋게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역순인 최초로 방송했을 때도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저 사람은 지금 민정수석하고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인데 예. 하지만 그게 지금 한 2만 몇천 회 정도 검색이 됐더라고요. 조국 사주 감정해서 제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요. 한번 뭐 새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참조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뭐 의외될 건 간에 힘들게 안 좋게 흘러가는 것 자체가 적중이 됐다. 그리고 조국 장관 임명되기 3일 전에 제가 장관 임명은 된다. 문재인이가 자충수를 둔다. 힘들고 어려운 쪽으로 갈 것이다. 이게 그러면서 지지율 10% 떨어졌고요. 뭐 지금 40%대라고 하는데 오차 범위 안에서 한 30%대라고 보면 39% 제가 30%대로 아마 지지도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역시도 맞췄고요. 예, 엄청 뭐 감정해서 맞추는 게 엄청 많다 보니까 그냥 하나하나 따져봐야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정경심이도 그렇고요. 아들 것까지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래잖아요. 아들. 아들 뭐 지금 입학 문제에서부터 이렇고 허위 무슨 그런 문제들까지도 지금 상당히 들여다보고 있고 펀드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고요. 갈수록 더 커지고 있잖아요. 사모펀드 논란은. 예. 뭐 그냥 뭐 이거 숱한 의혹에서만 빠져나가면 된다. 야, 이게 지금 정경심 부인이 직접적으로 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계속 속속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예. 지금 일단 뉴스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수많은 예. 투자 상품을 놔두고 왜 하필 콕 집어서 사모펀드 투자 그리고 블라인드 펀드라고 했는데 이것도 청문회 전에 급조됐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요. 예, 이거 진짜 아휴 참 일반 상식선의 일반 군인 국민들 눈높이 경험치 판단력 예 이게 지금 흐려지고 있잖아요. 객관적인 어떤 부분들 예 참 예 이게 경문 아휴 참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거. 예, 정말 그런 건 웬만한 분들도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패널에 나오셔도 조국 장관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은 상처들을 받으셨잖아요. 그분들까지도. 아이고 참. 하여튼 뭐 오늘은 방송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점심 식사들 그래도 예, 맛있게 하시고요. 건강하셔야 좋은 일들도 좋은 꼴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또 좋은 일을 저희가 현실화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몸을 좀 건강하게 예, 지탱하십시오. 제가 작년에 봄서부터 방송할 때 여러분들은 아마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무슨 희망이 있고 뭐가 점점 좋아진다는 건지 자유한국당이 뭐가 나아진다는 건지 그 민주당은 저렇게 꺾이지 않고 저렇게 강하게 지탱을 해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봉생은 이렇게 생각들 하신 부분들은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고차원을 보려고 하고요. 저처럼 이렇게 사주감정을 읽고요. 제가 민주당 의원들 뭐 방송에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지만 저 혼자서 감정을 해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 좀 힘들고 어렵게 흘러가겠구나. 문재인이 역시도 힘들게 어렵게 흘러가겠구나. 했더니 지금 그대로 어렵게 힘들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공생이 사주감정 한대로. 뭐 틀린 게 있나요? 문재인이, 김정은이, 뭐 민주당, 그리고 그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여러 사람들 제가 감정들을 해봤잖아요. 뭐 틀리게 가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아마 작년 봄, 여름서부터 보신 분들은 저 사람 저거 이거 도라이 아니야? 좀 정신병자 아니야? 왜 저렇게 사주감정을 해? 민주당이나 문재인이나 왜 조국 같은 사람이 힘들고 어렵게 간다랄까? 이거 역술인들 이렇게 감정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뭐 이렇게 감정할 때 저 사람 저거 이상한 사람 아닌가? 도라이 아닌가? 문재인이 지금 아주 확고하게 지금 뭐 진짜 콩클이 지금 지지를 받고 있고 지지 그 뭐야 여론조사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하나?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제가 감정해놓은 게 다. 더 이상 뭐 어떤 추론 능력을 제가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문재인이도 오차범위 안에서 30%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좀 상당히 힘들게 어렵게 흘러간다고 했으니까 본인이 지금 조국을 임명을 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민주당도 그렇고 문재인이도 마찬가지고. 뭐 더 이상 어떻게 제가 더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요. 아직 희망의 불꽃은 지금 타오르고 있고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번져나가면 상당히 무서워지고 정말 보기만 해도 정말 장대할 겁니다. 그 불꽃, 자그마한 불꽃 하나가. 예. 그리고 잘못된 거에 한 거를 하실 수 있고. 김진태 의원님, 결기라든지 기백이 상당하셨잖아요. 지금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분들이 많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김진태 의원님을 높게 사는 겁니다. 제가 뭐 김진태 의원님 빠다, 뭐 김진태 의원님 좀비.